오늘 오후 장에는 또 어떤 종목 주목해 볼지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회사 곽 부장 곽영훈 대표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책주의 힘이 세고 이 밖에는 좀 종목별 차별화 장세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좀 어떤 섹터들이 주목되고 있나요? 네, 오전 같은 경우에는 5G, 6G 주목되고 있고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새 정부에서 이 원자력 발전 산업 육성 기대에 의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놔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어떤 움직임들은 탈원전 정책 폐기 유료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원전 산업 부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대통령 즉 인수위원회가 이제 그 110개 국정 과제 발표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탈원전 정책 폐기 추진을 공식화 를 했죠. 그래서 에너지 안보라든가 탄소 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이미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정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를 하고 원전에 계속 운전을 통해서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해서 이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관련된 종목도 주목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원전 관련주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좀 먼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일진 파워가 아직 흐름을 좀 잡지는 못했는데 관심을 좀 갖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주가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보면은 차트적 관점에서는 아직 강한 흐름을 잡았다라고 중기적 관점, 단기적 관점에서 보기는 어렵고요. 수급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약간씩 수급 유입되는 모습이 최근에 이제 포착이 되고 있고 기관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실적인 부분에서는 특별히 지금 리포팅이 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ROE 이런 개념을 좀 봐야 되는데 ROE가 14.3, ROA가 9.2,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0.1 이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라고 할인 요소가 많이 가격 좀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진 파워의 투자 전략은 차트 수급은 결론적으로 좀 약합니다만은 이 가격 전략상 현재 지금 22,800원인데요. 24,000원을 만약에 추후에 강하게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강한 매수세 유입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22,800원 대비해서 손절가는 21,000원 정도 잡으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30,000원까지 잡고 중장기로 좀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